그 전번 시간이 이어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오후 6시 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어디까지 했냐면은, 어, 문학이 톨스토이를 소유하고 있는 한 작가들에게 문학은 즐겁고 쉬운 것이다. 작가로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거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인정하는 것도 비통한 일이 아니다. 톨스토이가 모두 해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이 문학에 요구하는 모두, 모든 기대와 소망을 정당화해준다. 안톤 체오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호르헤 루이스 보헤스 내가 작가로서 이루고 싶은 것은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쓰는 일이다. 알베르 까미. 예. 알베르 까미 이 사람도 유명한 굉장히 문호입니다. 무노인데도 이렇게 그 톨스토이를 음,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르반테스는 첫 번째 소설가이며 그 마지막은 조이스 프루스트다. 이들의 초월적 형태가 톨스토이에게 집결된다. 톨스토이는 성경, 호메로스, 세익스피어처럼 비평을 무력화시킨다. 헤럴드 블룸, 안나 카레리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위대하다. 오르막파목 전쟁과 평화는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유대한 소설이다 서미신몸이서미신몸도 굉장히 그 훌륭한 음 사람이죠 어. 톨스토의 짧은 민담은 모든 민족을 위해 쓰여졌다. 루트비 비투겐슈타인. 톨스토이의 이름은 나에게 러시아어로 위대함을 뜻한다. 제임스 조이스. 톨스토이는 미쳐버리기 전에는 최고의 천재였다. 헬리크입슨 나는 톨스토이 반은 염세적이고 반은 운명론적인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소설들을 읽고 난후 다른 작가들의 소설이나 극작품은 아이들이 쓴 것처럼 느껴진다. 윌리엄 제이스 톨스토이를 읽고 난 뒤에, 톨, 톨스토이를 톨스토이가 쓴 작품들을 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다른 작가들이 쓴 책들은 다이 어린애가 쓴 책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그 톨스토이를 극찬하는 얘기입니까? 만약 신이 톨스토이에게 장수를 축복한다면 그는 우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경탄시킬 것이다. 그에게는 최고 수준의 문학적 재능이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당신과 어깨를 견줄 만한 작가가 없다. 그런데 당신은 왜 작품을 안 쓰고 종교에 빠져 있는가? 당신은 성서와 복음서와 불가사의한 윤리서와 사입이 해석 해설 책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아는가? 이미 문학과는 담을 쌓았단 말인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요, 문학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이반 푸르게네프 이것도 뭐, 이것도 극찬하는 얘기죠. 그는 지금까지 생존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한 사람이다. 이반 부인 여담. 아내 소피와, 소피야와의 사이에서 13명의 아이를 두었고, 그중 5명은 어린 시절에 죽었다. 하지만 사실 톨스토이에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하녀, 아크시냐, 비치키나와 바치키 지키나와 결혼 전에 나 관계로 인해 난 사생아 아들이지만 어쨌든 자식은 자식이었다.그러니까 그 톨스토이는 성욕이 왕성했다고 하잖아요.그러니까 이그 아내 말고 어 하녀.하녀를 와또 이렇게 해서 난 자식이 있다는 거죠.그 하녀가 이름이 뭐냐면 아크시냐? 바지키나라는 여잔데 그 여자와 사이에 또 낳은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티모페라 이름의 이 아이는 마우관지기 산지기로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 하녀와의 난그 아들은 마우관지기 산지기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돌스토이는 결혼 전에 있었던 자신의 옛 여자 관계를 비롯한 자신의 15년간의 과거를 적은 일기를 예비신부, 소피 야에게 보여준 뒤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도박으로 수많은 재산을 날렸고 온갖 여자들, 집시, 창녀, 어머니, 친구들의농노들과 관계한 사실은 물론 사생아까지 있다는 사실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톨스토이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안나 카렌이나 속 레빈이라는 인물에 투영한다. 그러니까 그, 이 톨스토이가 그것은 안나 카레디나라는 소설에 레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레빈이라는 인물이 결국 이제 자기 얘기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레빈이라는 인물 역시 자신이 더럽고 방탕한 과거와 무신앙을 고백한 일기장을 키티에게 건네고 결혼 승낙을 받아낸다. 그 외에 톨스토이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방탕과 무신앙에 대해 철저하게 회귀한 참여록을 남겼고 그의 참여록은 아우구스티누스, 장자크, 루소의 참여록과 더불어 세계 3대 참여록으로 꼽힌다 이 톨스토이를 끝내고 내가 그 톨스토이가 쓴 책을 리딩을 하겠는데 내가 이미 구입했습니다 이 구입했는데 어떤 책이냐면 참여록 톨스토이가 쓴참여록을 내가 이제 리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끝날란지 아니면 이번에도 못 끝날, 못 끝날라고, 못 끝나고 다음에나 끝날려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독특한 남편 때문에 소피아는 대단히 힘든 삶을 이어가야 했다. 유모도 없이 혼자서 13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물론, 톨스토이 글을 일일이 읽고 필체를 교정하는 작업을 맡아야 했다. 여러분, 그 열, 애를 13명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뭐 일상이 전쟁인 겁니다. 13명을 기른다는 것은 이거뭐 대단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아이 13명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톨스토이가 쓴 글을 일일이 읽고 필체를 교정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노년에 겨우 대문의 아내로서 편안하게 사는가 했더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갑자기 남편이 모든 재산을 버리고 뛰쳐 나가려 하니 분통이 터질 만도하다. 또한 톨스토이가 지나치게 대문으로 추앙받는 나머지 소피아는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처럼 위대한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악처 취급을 받기도 했다. 소피아는 고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나마 작품 교정과 정서 작업을 할 때만이. 몸은 고대나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해고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1 3 명을 기르면서도 굉장한 그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이 톨스토이의 글을 이렇게 읽고 교정하는 그 순간만은 이제 삶의 가치를 느꼈다 이런 얘기죠. 삶의 희열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한 가지 여기서 놀라운 건 톨스토이가 또, 어, 음악도 작곡했네요. 톨스토이가 작곡한 피아노곡이 여기라고 나옵니다. 네. 하여튼 이건 뭐 1849년경에 왈츠의 F장조라는 피아노곡 1곡을 작곡한 적이 있는데 정확히는 톨스토이 혼자만의 힘으로 작곡한 것은 아니고 그의 친구였던 집인 형제의 도움을 받으며 작곡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1906년에 이 곡을 직접 녹음하기까지 했다. 어, 근데 이 톨스토이가 작곡했다는 뭐 피아노 곡은 이뭐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를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역시 그 문학가일 뿐이지 음악가는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네, 음악가가 아닌 사람이 음악을 작곡해 한 건데 그사이에튼이 톨스토이가 작곡했던 피아노곡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걸 내가 뭐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의 장남인 세르게이 르보비치 톨스토이는 작곡가이지만 민족 음악학자로 유명하며 인도 음악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유럽인 중한 명이 되었으며.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그래서 뭐~ 어~ 어 작곡을 하면은 작곡을 했으면 그 작곡한 곡을 오케스트라가 이제 즐겨서 연주를 자꾸 해야 그래야 뭐~ 이렇게 에?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뭐~ 베토벤이나 모짜르트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그래도 오케스트라나 오케스트라가 이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즐겨 연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란 인물은 계속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이톨스토이가작곡한 이 곡은 내가 오, 톨스토이 고글레가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걸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가적 정신이 담긴 소설 작품들이나 소설적 표지나 속표지에서 볼수 있는 수염이 성성한 푸근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할아버지와 같은 인상과는 달리 청년계는 매우 이기적이며 성적으로 난잡하기로 유명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신적 사상과 행동 간의 괴리는 톨스토이를 연구할 때 관심있게 보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의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을 읽으면 야이 톨스토이가 참 음?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뭐 대단했던 사람인 모양,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또 젊었을 때 톨스토이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이 행동과 행동과 자기가 쓴이 문학이 이 합일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참, 야, 이 톨스토이가,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격적으로나 뭐 성품이 참 아주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에,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톨스토이가 젊었을 때는 성경에 이 돌아온 탕자라는 게 돌아온 탕자라는 말이 성경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탕자 한마디로. 어? 탕자처럼 그러니까 막 불러먹는 막대 먹은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예, 젊었을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년기에 처절한 참의를 거쳐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도 위선적이라는 이야기와 그의 극단적인 기독교적 아나키스 아나키즘 사상 때문에 인격파탄자라는 비난도 들었다. 하지만 그가 유선자였다거나 극단적인 기독교 아나키즘으로 인한 인격파탄자이기도 했다면 마하트 마트마칸디가 그의 사상에 깊이 감화돼 평생 그를 본받다 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젊었을 땐 그렇게 탕자처럼 그렇게 막대먹게 이렇게 놀았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톨스토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과적 정신이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경건한 신앙심이 드러나 있는 작품 세계로 유명하며 어둠의 힘이라는 시국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되지도 않은 아이를 생매장하는 묘사가 있다. 톨스토이 유명한 일화 중의 하나로 그가 연숙에 머물고 있을 때 소녀가 톨세토의 가방을 보고 그 가방을 갖고 싶다고 하자 그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가방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 연숙을 나왔다. 나중에 그 연숙을 찾아왔더니 그소년 그사이 병으로 일상이 없었으며 그는 연숙딸인 무덤에 가서 그 가방을 걸어주고그뒤 어느 사람이 그 무덤에 돌가방을 저각해 돌 십자가에 건 다음 트라우다. 사랑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라는 글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음. 재미난 얘기인데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일화 중의 하나로 그가 여인숙에 머물고 있을 때 소녀가 톨스토이 가방을 보고 그 가방을 갖고 싶다고 하자 그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가방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 연숙을 나왔다. 나중에 그 연숙을 다시 찾아갔더니 그 소년 그 사이 병으로 이상이 없었으며 그는 연숙딸이 무덤에 가서 그 가방을 걸어 주었고 그뒤 어느 사람이 그 무덤 돌가방을 조각해 돌 십자가에 건담 프라우다. 이 프라우다는 말이 이제 러시아 말로 사랑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라는 글귀를 만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프라우다. 사랑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그 러시아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대문의자, 살아왔던 길이나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바가 정반대였던 도스토옙스키와는 서로 의식하는 사이였는데 서로의 작품에서 서로의 이름이 꽤 자주 언급된다. 예를 들면 돌스토이의 대작, 부활의 주인공 네흘류 도프와 가추사가 젊은 시절 즐겨 읽었던 작품의 작가가 도스토이 스키이며 도스토이 스키 대작 카리마 조프 형제들의 주인공 이반표도로 비치가 악마와 대담하는 도중 악마가 이반표도로 비치를 자극하며 인간의 예술적 섬세함은 그 대단한 레프 톨스토, 어, 톨스토이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두, 대, 두 대문호는 사적으로 친하거나 하진 않았으며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처럼 서로의 작품에서 상대의 작가에 대한 존경심을 내비쳤다. 1880년 9월 26일 톨스토이는 평론가 니콜라이 스트라코프에게 편지를 보내며 톨스토이 프스키 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은 부시킨의 작품을 포함하여 새로운 모든 문학 작품들 중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썼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안병동에서 그의 이름이 나온다. 병원 환자들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랑으로 산다는 말에 열혈 공산당원 환자인 루사노프가 톨스토이와 소련 작가 알렉세이, 알렉세이 톨스토이를 혼동하여 스탈린상을 세 번이나 탄 영웅적 작가가 그런 반동적 소설을 쓸 리가 없다고 발광하다가, 레프 톨스토이란 얘기에 그런 톨스토이도 있었냐? 라면서 궁시렁대면서 안도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 소울제니친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소울제니친도 어 소련의 유명한 그 문학가였었는데. 미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솔제니친이 문학,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그 솔제니친이 쓴그 소설 안병동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톨스토이란 얘기가 톨스토이에 관한 얘기가 이제 그 스토리로 나온다는 거죠. 유럽 문단에서 이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스웨덴과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인 러시아인의 기독교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를 표방했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다. 이에 스웨덴 일각에서도 톨스토이 수상불발의 의의를 제기했다. 이 톨스토이도 이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그 후보로 어, 올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웨덴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그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은 관계고 또이 이 톨스토이가 기독교 사회주의, 이 무정부주의다, 뭐, 무정부주의적인 그, 그런 사상을 지녔다 이래가지고 그 수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네. 장례식 영상이 존재한다. 톨스토이 장례식 영상이 존재한다는데, 이걸 해보니까 그 영상을 영상이 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감상. 보통 톨스토이 작품을 감상하는 독서가들의 케이스는 세 가지로 갈린다. 사실 이렇게 안 갈릴 수가 없다. 하나는 기존의 다른 고전 문학들을 감상하며 또 다른 영감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고전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글을 읽어왔으나 고전문학을 새로이 접하는 이들, 마지막으로 아예 처음 글읽기를 톨스토이로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 톨스토이 작품들은 읽기에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장편소설로 갈수록 작품 자체의 커다란 스케일과 그 스케일들을 완벽하게 채우는 인물과 배경의 묘사에 적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글의 묘사 방식이나 전달하는 기법 자체도 현대의 글쓰기와는 다른 문체를 사용하기에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때문에 보통 기존의 다른 고전 문학을 감상해 본 케이스라면 전쟁과 평화나 안나카레니나를 바로 시작해도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다. 고전 문학을 접해 본 이들에게는 톨스토이 문체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고전 문학을 새로 접하거나 글 읽기가 처음이라면 글의 묘사 방식이나 전달하는 기법의 문제로 인하여 장편은 비추천. 물론 작품이 명작이기에 오랜 시간을 들이며 천천히 감상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으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나 하지무라트 등 중단편도 굉장히 높은 성취 의 문학 작품인 만큼 부담없이 시작하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죠. 톨스토이 작품이 이 기존의 그 고전문학을 많이 접해봤던, 접해봤던 사람들은 톨스토이 문학이 어렵다는 인상을 주질 않는데 이 고전문학을 접해보지 않다가 대뜸이 톨스토이 문학을 접해보면 은 톨스토이 문학이 어렵다. 이런,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 이런 게 있고, 평, 장편. 장편에는 이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린나, 그 다음에 뭐 부활 이런 게 있고요. 자서, 자서전적인 소설, 삼부작,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런 게 있고, 중단편, 세바스토폴 이야기, 갑가스의 포로, 바보, 이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하느님은 아시지만 기다리신다. 새 현자들. 하지무라트, 카프가스 전쟁 시기 북카가스의 최전 일대에서 용명을 떨친 아바르인 전사 하지무라트의 삶을, 삶을 그린 중편 소설이다. 1896년 8월부터 시작해서 8년이 지난 1904년이 되어서야 완성한 작품이다. 참고로 하지무라트는 실존 인물이며, 톨스토이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약간 각색해서 자서전 소설 형식으로 쓴 책이다. 크로이체로 쏟았다. 가정의 행복, 이반 일리치의 죽음, 악마, 유족 쿠폰, 사후발간, 로베르 불레송이 돈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레송에게는또 마지막 영화다. 뭐 이런 게 있고. 사상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사상서죠, 사상. 참여록 교회와 국가 인생론 인생 독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지금 그 녹화한 지가 22분을 경과했거든요. 이번에 그 나무 유키를 리딩하는 것은 이번으로 끝나겠습니다. 이번으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그이 톨스토이가 쓴참여록을 리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참여록은 하나의 사상소입니다, 사상소. 뭐 소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평소의 생각, 이런 거를 이제 쓴 책이 다고 하죠. 어. 실제 러시아어 발음은 예프 니칼라이비치 톨스토이에 가깝다. 톨스토이 스스로는 리프라는 발음을 사용하였으며, 리프라는 이름의 영어식 표기인 리오 톨스토이로도 불린다. 리프는 러시아어로 사자는 의미다. 이런 얘기 가있나요리프 레프 톨스토이, 리프라는 거는 그 러시아 말로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 사자 아시잖아요. 네. 크라크라피크라피브나의 형용사 형인 크라피벤스키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폴스토의 부활에 등장하는 지명이기도 하다. 아... 여러 여러 가지 나오는데, 현저부가 오스만 제국 대사를 지냈다. 동양어 학과는 터키어를 배우는 과정이다. 돌스토이는 농노제에 농로,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러시아 귀족들이 대제라 칭송한 예카테리나 2세를 암군으로 취급했다. 물론 단순히 인력 동원이 간편해서라기보다는 소련 영화판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인 것도 있다. 통제가 있었다지만 국가에서 영화관을 과하게 지원해줘서 당시 세계 영화관의 반 이상이 소련이 있었고 표값도 쏟싸서 연간 영화 관객수가 40억 명을 넘나들던 시절이었다. 이게 이제 영화 전쟁과 평화가 상영되던 시절이 때가 그. 소련에서는 영화 전성기였던 그런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러시아에서 귀족은 자기라기보단 신분인데 적자는 장남은 물론 막내 아들까지 다 백작으로 칭할 수 있다. 다만 딸들은 시집을 가면 남편 자기를 따른다. 톨스토이 소설에서 공작의 영예로 불리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 백작에게 시집가면 백작 부인이 된다. 소련 정부는 장르를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예술 형식을 수용했다. 이러한 경영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우경화되어감에 따라 더욱 강조된다. 아, 스탈린은 시인 출신으로 은행강도 뛰던 은행강도 뛰던 시절에 그 시가 교과서에 올라가기도 했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네요. 그 스탈린이라고 하면은 그 자우 자유 세계에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과 같은 이 자유 나라에서는 스탈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악독한 독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어. 특히 그 대한민국은 스탈린 때문에 그 유교가 발발한 그런 그 일도 있어 가지고 스탈린이라고 하면은 왠지 그참 음? 아주 나쁜 놈 독재자 이렇게 생각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게그 아주 악독한 독재자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스탈린은 이 시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그 히틀러라면 왜 독일의 악독한 독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히틀러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꿈이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가 아주 그림 그리는데 몰두하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스탈린도 그런 그,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경우가 되겠는데, 스탈린이 그악독한 독재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이 시도, 시도 쓰는 시인이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코프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오시프 스탈린 팬이었다. 스탈린은 불가코프가 시곡, 백의 군이 당구의 검열을 받자 수정의 발표한 트루빈가의 나날들을 좋아해서 홀로 극장에 가서 복원했다. 1930년 반체제 작가로 지겨 곤란한 처지였던 불가코프는 스탈린에게 편지를 써 소련을 떠날 기회를 주거나 극장에서 생계를 위한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호소했고 한달후 스탈린은 불가코프에게 전화를 걸어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조감독으로, 조감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다. 직장을 얻은 불가코프는 지속적으로 반체제 작품을 투고하다가 극장 관리자와 충돌해 조 감독 자리를 잃고 출판도 금지당해 곤궁한 처지에 놓였지만 그래도 숙청 당하지는 않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완성한다. 이게 또 재미난 얘기인데 스탈린이 그 전부 악독한 독재자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스탈린은 이런, 이런 걸 보면은 스탈린은 지금 북한의 이 김정은, 김일성 보다는 그래도, 어, 이, 인간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김일성, 김정은,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보다는 그래도, 어, 이, 된 사람이었다.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유교를 스탈린이 일으켰, 일으켰다곤 하지만 왜 스탈린이 유교를 허락했습니까? 김일성이 하도 와서 자꾸 조르거든. 징징대고 말이야. 예. 틈만 있으면 자꾸 와서 이 스탈린한테 자꾸 유교를 승낙해달라고 징징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탈린이가 자꾸 이 김일성이가 징징대고 졸라대니까 마지못해서 예. 승낙해준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걸 보면 스탈린이가 이 김일성이나 김정은보다는 이, 에, 인, 인격적으로 훌륭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어 불가코프라는 사람이 이 불가 소련의 소련의 불가코프라는 사람이 백의 군이라는 시곡을 작 저, 쓰는 썼는데. 그 글이 계속 이제 당국의 검열을 받고 뭐 이렇게 보, 이렇게 하니까 그 생활이 곤란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글을 쓰면 뭐이 소련 당국에서 자꾸 검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가코프라는 사람이 반체제 작가라고 이제 이 꼬리표가 붙었던 붙었다는 겁니다. 이제. 반체제 작가다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반체제라는 건 이름 저우 요즘 대한민국도 그러잖아요. 요즘 대한민국도 뭐 우파니 자유우파니 뭐 좌파니 이래가지고 갈등을 벌이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으로 말 한다면 이 불가코프라는 사람은 소련의 파소련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반체제 작가로 낙인이 찍혔다는 겁니다.그렇게 반체제 작가로 낙인이 찍혀서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써도 그 글이 자꾸 검열을 받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먹고살기 곤란해지니까 이불가고프라는 사람이 스탈린한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내가 글을 썼다가 반체제 작가로 이게 낙인이 찍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밥벌이도 안 되고 먹고 살기 괴롭다. 이렇게 이제 스탈린한테 편지를 썼더니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에 곤란하니까 나를 먹고 살게 해주면 내가 소련에서 계속 살고 나를 먹고 살,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난 다른 외국으로 날라버리겠다. 아니, 이렇게 스탈린한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야, 이 불가와 불가코프를 그 모스크바 예술극장에 조감독직을 줘라 그걸로 취직시켜라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스크바 예술극장에 조감독으로 취직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김일성과 김정은보다는 원래 인격적으로 난 사람이었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만약 김일성이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체제, 반동분자라는 낙인이 찍힌 자가 김일성이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직장을, 취, 직장에 취직시켜주겠어요? 오히려 그, 그 사람을 편지를 쓴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할 것, 총살형에 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스탈린은이 김일성이나 김정은 보다는 월등히 이, 인간적으로 급수가 높은 그런 인격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교육받은 층에서 안 그랬던 사람이 없었긴 하지만 톨스토의 편이었다. 그 당시 소련에선 이미 교육받은 뭐 어? 그래도 좀 속된 말로 먹물깨나 먹었다. 어? 뭐 머리에 든뭐 지식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이 톨스토이 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얼마나 그 인기를 누린 인기 작가였는가 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체오포는3 0 살에 사흘린 기행을 마치고 온 후로 그의 작품을 멀리하게 된다. 작품성에 대한 부정은 아니고 비참함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유베지와 그곳에 갇힌 지인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난뒤 비폭력, 무정을 추구하는 톨스토이의 이상론적 사상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된 것. 출판사의 편집, 편집장이던 스보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살린에 가기 전까지 내게 있어 크루이체르소나타는 하나의 경전이었지만 돌아온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고원 달리 체오프는 톨스토이 개인에 대해선 여전히 존경해 왔고 친하게 지냈으며 그냥 작품에 대한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톨스토이 앞에서 털어놓기까지 했다. 톨스토이는 그래 이러면서 별로 기분 나빠지는 않고 여전히 친하게 지냈다. 1902년 둘이 정겹게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톨스토이는 자기 작품을 이렇게 평했다고 해도 여전히 후배인 체오프 작품들을 높이 평가했다. 물론, 톨스토이 역시 최호프가 쓴것중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들은 있었으며, 그런 글은 면전에서 별로라고 까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반야 아저씨. 최호프 역시 이런 일화를 친구에게 웃으며 말하기도 했고, 그 정도로 두 작가는 서로 친했던 모양. 그러니까 이 최호프와 톨스토이의 이런 개인적인 인간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는 장자구 루스의 영향을 받아 당시 귀족 여성들이 애들을 유모에게만 맡기는 것에 반대했다. 그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 소위 카리스마스, 카리스마가 쩐다는 식으로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양의 위인들 중에서는 는 베토벤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34살에 결혼한 이후 혼의 정사를 삼갔다.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도 대부분 톨스토이 자신의 고백과 일기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부자가 있는 척한 것보다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은 없다. 부자가 정말로 인정이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만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아내의 거센 반발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 크다. 결국 아내와 이 문제로 크게 다투어 자신의 소신을 실현하려 가출했다가 죽은 것을 볼때 부당하고 가혹한 비난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 이 아내와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다가 틀을 트러블을 일으키다가 이제 마누라가 꼴 보기 싫다고 가출한 겁니다. 가출해서 이제 기차 여행을 어, 하려고 가다가 이제 어느 소련의 어느 그 작은 간이역에서 이제 급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외로 톨스토이 수준의 문학 작품 중에서 지금 38분을 경과했네요의외로 톨스토이 수준의 문학 작품 중에서 그만큼 평이한 서사 전달을 하는 작가는 드물다.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닥터 지바고 같은 작품 한번 읽고 오면 이해가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에 관한 그 나무 위키 리딩은 이곳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이 톨스토이 나무 위키도 굉장히 그 분량이 많은데 이 구정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열성적으로 해 드니까 이제 빨리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다음 시간에는 이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란 그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톨스토이란 사람은 그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학사에 뚜렷한 그 발자취를 남긴 커다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뭐 톨스토이에 관한 그 톨스토이를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난 봅니다. 그만큼이 톨스토이가 그 쌓은 문학적 명성은, 명성은 누구도 이비난할수 없을 만큼 확건 거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는 이 톨스토이 작품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그 전에 내가 읽어보려고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한번 구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평화란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뭐, 뭐,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지금 우리말로 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대하 장편소설 이런 식이죠. 굉장히 그 분량이 많은 장편소설입니다. 그래서 난 읽다가 몇장 읽다가 걷어치웠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나는 이 지금 문학가를 이, 소개하는 이런 그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소설을 책은 내가 잘 읽, 읽질 않아요, 지금도. 내가 특징이 뭔줄 아십니까? 소설책 같은 걸잘 읽지 않고, 그 대신 시. 시는 그래도 에, 지, 에, 잘 읽어요. 그러고. 그런 반면에 이저 평전. 뭐 평전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상집 이런 거. 그런 건 내가 좋아서 읽, 읽습니다. 근데 소설은 그렇게 그, 어~ 끝까지 정독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하여튼 그~ 이번에는 레프톨스토이 나무 위키 리딩은 끝났습니다.